격투기 읽어주는 여자 격녀입니다. 오늘 경기는 2021년이 더욱 기대되는 괴물 파이터라는 닉네임이 어울리는 고석현 선수의 경기를 리뷰하겠습니다. 고석현 선수는 지난 AFC 9회 대회와 14회 대회에 출전하며 두 번의 경기를 모두 1라운드 KO로 끝내며 괴물 파이터의 등장을 알렸습니다. 2017년 11월 러시아 소치에서 열린 국제삼보연맹 세계선수권대회 컴뱃삼보 남자 82kg급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며 한국삼보 최초로 세계선수권대회 정상에 오른 삼비스트이며 종합격투기 파이터입니다. 2018년 종합격투기 프로로 데뷔하였으며 삼보, 레슬링, 주짓수 등 다양한 그래플링 무술을 섭렵한 선수입니다. 고석현 선수의 AFC 9회 대회 데뷔전 경기 잠시 보시겠습니다. 고석현 선수. 예, 머리 하나가 더 있죠. 네, 그리고 193cm 외 김혜길 선수의 대결입니다. 이정수 심판이 수고해 주시고요. 1라운드입니다. 고석현 대 김혜길. 자, 신지왕의 케이지 중앙에 있습니다. 사우스포 자세 고석현 선수인데요. 자, 잽을 날려보는 김혜길. 자, 지금 크게 허칩니다. 자, 저 앞손 뚫고 들어가서 휘저으면서 펀치 네. 넣을 생각을 하고 있겠고요. 그렇습니다. 상대가 타격으로 나오려고 할 때 고석현 선수는 나와 있는 저 앞쪽 다리 원내 테이크다운 시도할 수도 있습니다. 네. 자, 들어옵니다. 고석현 라이터! 다운이에요! 다운이에요! 자, 다시 그대로 파운딩! 해머룩을 찍어내리고 있습니다. 고석현! 아, 등 뒤를 완전히 뺏기고 있는 김혜길 선수입니다. 레프리 스탑 나옵니다. 경기 마무리되었습니다. 1라운드 경기 종료! 고석현 선수의 승리입니다. 뒤로 넘어진 김혜길 선수의 안면에 날카로운 파운딩 공격을 하며 1라운드 42초 파운딩에 의한 레프리 스탑으로 AFC 데뷔전에 귀중한 1승을 챙겼습니다. 이날 경기 후 인터뷰에서 고석현 선수는 AFC 첫 데뷔전의 승리에 기쁘고 AFC 엘터급 전선이 정말 재미있어질 거라며 앞으로 멋진 파이터로 성장하고 싶다고 승리 소감을 밝혔습니다. 이날 경기 이후 고석현 선수에 대한 뜨거운 관심이 쏟아지며 2020년 드디어 두 번째 AFC 대회에 출전하게 되었습니다. AFC 14대회 박문호 선수 대 고석현 선수의 경기 잠시 보시겠습니다. 일단 상대가 누구든 간에 일단 제가 훈련한 거, 제가 연습한 거 내일 다 보여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싸우겠습니다. 준비됐다는 네네. 그런 표현 자체도 굉장히 상반된 모습을 보여줬어요. 우선 고석현 선수가 지금 로우킥으로 지금 선발했고요. 아, 로우킥. 네, 강력합니다. 가볍게 뛰면서 지금 로우킥으로 계속 견제하고 있고요. 고석현 선수는. 자, 고석현 선수는 현재 몸 상태가 굉장히 가벼워 보입니다. 네. 아, 다시 한번 로우킥. 자, 이번에는 박문호가 응수합니다. 기본적으로 로우킥을 차는 것 자체는 밸런스 자체, 하체 밸런스를 지금 없애려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네. 네, 서로 지금 맞붙었고요. 오, 왔어요. 지금 다운됐습니다. 레프리 스톱. 고석현입니다. 화끈한 타격이 장점인 박문호 선수와의 경기라서 많은 격투 팬들의 관심이 쏟아졌는데요. 이날 경기는 1라운드 54초 펀치에 의한 KO로 고석현 선수가 또 한 번의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마지막 기절한 박문호 선수를 상대로 파운딩을 하려다 멈칫하며 침착하게 흥분하지 않는 냉정함까지 보이며 괴물 파이터라는 별명다운 경기력을 보여주었습니다. 많은 격투 팬들은 고석현 선수의 침착함과 깔끔한 경기 매너를 칭찬하며 AFC 웰터급의 차기 챔피언감이라는 말들을 쏟아내며 고석현 선수를 응원하였습니다. 유도 엘리트 출신에 삼보 월드 챔피언까지 했던 고석현 선수는 실력도 실력이지만 겸손까지 겸비한 웰터급의 무서운 신성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멋진 무도인으로 승승장구하며 성장할 고석현 선수 응원하며 저는 다음 리뷰에서 만나요.